화래의 조립. 지금부터 리커브 화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날개와 아랫날개를 확인합니다. 핸들 그립 부분을 잡고 날개를 핸들 결합부로 밀착하여 핸들 중심 방향으로 밀어 고정쇠가 핸들의 고정쇠 홈에 삽입되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줍니다. 핸들과 날개가 안정적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대쪽 날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해줍니다. 다음은 현을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활에 맞는 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 케이스의 랭스 68 부분은 활의 총 사이즈가 68인치임을 말하며 스트렌즈 18은 현의 가닥수가 18가닥임을 말합니다. 현의 양쪽 끝부분을 확인해보면 큰 고리, 작은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큰 고리는 윗날개에 통과시켜 걸고 작은 고리는 아랫날개 팁에 걸어줍니다. 왼손은 그립을 잡고 아랫날개 팁을 왼발 장심에 두고 오른 무릎으로 아랫날개를 왼쪽 방향으로 눌러주고 현의 큰 고리를 잡고 위쪽 방향으로 밀어 팁에 걸어줍니다. 현을 활에 끼운 후 한번 튕겨 날개와 현이 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T게이지를 이용하여 스트링 아이는 22에서 23cm 사이에 들어오게 맞추고 틸러 아이는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3에서 8mm가 높아야 합니다. T게이지를 사용하여 노킹 포인트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트링 아이와 틸러 아이, 그리고 노킹 포인트는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조준기 장착입니다. 핸들 중앙 위쪽 오른쪽 면에 조준기 나사 구멍에 조준기 고정부를 움직이지 않도록 장착합니다. 그리고 조준기 대를 숫자 0이 위쪽에 오도록 하여 조준기 고정부의 구멍에 맞춰 고정시킨 후 조준기 뭉치에 조준기 핀이 왼쪽으로 가게 하여 조준기 대에 삽입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나사를 조여줍니다. 다음은 쿠션 플런저 장착입니다. 핸들 중앙 오른쪽 면에 쿠션 플런저 나사 구멍 중 뒷부분에 돌려 끼운 후 전용 렌치로 한 번 더 돌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쿠션 플런저는 화살을 발사하는 순간 화살이 휘어져 나는 현상을 최대한 줄여주어 화살의 바른 비행을 도와줍니다. 클리커 장착입니다. 핸들의 클리커 나사 구멍 중 본인의 클리커 세팅에 적합한 위치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중심과 진동을 잡아주는 V바와 스타빌라이저 장착입니다. 핸들 중앙 그립 쪽에 스타빌라이저 나사 구멍에 익스텐더를 끼워줍니다. 익스텐더 위에 V바를 수평으로 맞춰 나사를 조여준 후 V바 양쪽으로 숏 스타빌라이저를 끼워줍니다.
V바 앞쪽에 롱 스타빌라이저를 끼웁니다. 마지막으로 업스타빌라이저 구멍에 업스타빌라이저를 끼우면 활조립 완성입니다.